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HG 더블오 시리즈의 스론의 드라이, 건담 스론의 드라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08년 4월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1600엔입니다. 아, 현재 국내에서는 약 16,000원에서 한 19,00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퍼스트 시즌에 등장을 하고요. 트리니티 3남매 중에 막내죠. 여자 막내죠. 여동생. 예, 네나 트리니티가 탑승을 해서 예, 광역으로 지엔 입자를 펼치는 등 몇 가지 뭐 각가지 활약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지원기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메인 무장으로 어떻게 뭐 강력한 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그냥 지원기 형식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아, 솔직히 기체 자체가요, 건담 자체가 크게 기믹이 있을 법한 건담도 아니고요.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그 심플한 기믹을 재현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고 예, 뭐 고만고만하다는 거 예, 그나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빔사벨의 빔파츠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외형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단 스론의 드라이, 이 자주빛의 이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기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스론의 쯔바이의 스론의 시리즈의 첫 번째 기체죠. 아인스, 스론의 아인스님, 그리고 예, 이렇게 쯔바이 해가지고 1, 2, 3호기입니다. 1, 2, 3호기에서 총 3남매가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컬러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링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튀는 컬러는 솔직히 이 쯔바이지만 그 다음으로 좀 이제 좀 진하고 좀 좀 뭐랄까 좀 진지해 보이는 컬러? 예, 뭐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링 면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얼굴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머리가 센서를 강화한 탓인지 머리가 굉장히 크죠? 예, 약간 레이더돔 같은 그런 느낌의 예,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자체는 좀 잘생긴 편이에요. 나름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예, 블레이드 안테나가 톡 튀어나온 느낌에 아주 앙증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뭐 스론의 시리즈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 GN 드라이브의 코네서 부분 가슴에 클리어 바지가 들어가고요. 그 위에 덕트, 그리고 그 GN 드라이브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 프레임들, 이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프레임을 외부 장갑을 좀 덜어냈대요. 그래가지고 GN 드라이브가 좀 많이 드러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일단 양팔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만 이제 팔뚝에다가 이 핸드건을 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드라이 같은 경우는 핸드건을 오른손에 달고요. 쯔바이는 왼손에 달았었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이렇게 GN 입자를 방출할 수 있는 쉴드 겸 GN 입자 방출기 겸 그리고 센서 겸 해가지고 이게 다용도 멀티 무장을 달고 있고요. 이쪽은 쉴드 포드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뭐 추가 뭐 옵션이나 이런 걸 달고 다닌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역각 같아 보이지만 일단 다리가 굉장히 좀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좀 독창적이죠. 내려오면서 약간 무릎이 꺾인 듯 하면서 발목이 밑으로 내려오는 좀 예? 신기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얇아요. 얇아서 그만큼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다루실 땐 조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목이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엄청 앞으로 굉장히 꺾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가동률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할 수 있겠고, 백팩은 이제 GN 입자를 광역으로 펼칠 수 있는 스텔스 필드를 펼칠 수 있는 바인더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뭐 스러스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몰드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보겠지만 얘를 펼치면은 안쪽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아, 안 열리네. 어쨌든 이렇게 외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네요. 아, 네, 성우가 참 마음에 드는 캐릭터죠. 자, 이번엔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은 이제 달려 있어요, 다. GN 핸드건, 그리고 GN 빔사벨, 그리고 GN 실드, GN 실드 포드 해가지고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 차근차근 보면 일단 핸드건 먼저 보면. 핸드건은 뭐 없습니다. 그냥 팔뚝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인트가 똑같아서 양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은 장땡이라는 사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파츠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가 이게 뭘까요? 하고 열어보면은
아, 뭔가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안쪽에다가 이렇게 리드선이 들어간 이 무장을 넣어주, 이 파츠를 넣어주면 웬 에너지 케이블 같은 게 쭉 뽑아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스론의 아인스에다가 지엔 입자를 전송해서 스론의 아인스의 메가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파츠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네, 요거는 뭐 이따가 액션 포즈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리고 다음이 이제 지엔 빔 사벨인데 빔 사벨이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엔 사벨이 뽑혀져 나오는 게 앞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쏙 뽑아보면 손에 쥘 수는 있습니다. 손에 쥘 수는 있는데 뒤에 파츠가 없어요. 이 파츠가 뭐 나드레나 그런 거 사시면 여기에 맞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네, 건담 나드레 같은 거 사시면 들어있고, 이건 사실 되게 심플한 드라이한테는 빈 파츠라도 있으면 되게 감지덕진데 이건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편이죠. 자, 그리고 지엔 쉴드 겸 뭐 센서도 들어있고 뭐 멀티 무장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이 있어가지고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회전도 가능하고요. 실이 붙어가지고 일단 색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커버를 이렇게 슬쩍 벗겨보면은 이제 지엔 입자가 방출되는 몰드들이, 야, 몰드들로 이걸 다 재현하세요. 이쁘지 않나요? 요거를 펼친 상태, 예, 요걸 이 지엔 실드를 개방한 상태의 파츠를 끼워서 이따가 지엔의 스텔스 필드 펼치는 그런 포즈를 또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 어깨엔 실드 포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실드 포드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애니메이션에도 뭐 별로 사용한 적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지 싶죠. 여기에 자기의 예비 무장, 예비 파츠 같은 걸 넣고 다닌대요. 약간 가방 같은 느낌이에요. 예, 여러분들 가방에다 뭐 지갑 넣고 막 핸드폰 넣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론의 아인과 쯔바이의 파츠도 여기다 몇 개 넣고 다니네요. 예, 몇 개 넣고 다닌다네요. 거기에다가 미사일도 넣고 다니는데요. 뭐 만능이요? 저 조그만한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요. 무슨 도라에몽 4천 주머니도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장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소소 심플한 가동률입니다. 뭐 가동률이라 읽어봤자 뭐 어깨는 가동도 안 돼요. 앞으로는 뭐 되지도 않고 그냥 회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아,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 팔꿈치는 정확하게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약간의 V자를 표시하고 있죠. 네, 그리고 허리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아예 뒤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허리는 근데 뭐 회전은 가능한데 앞뒤로 숙이거나 들거나는 좀 힘드네요. 그런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고관절은 볼관절이라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제약이 좀 있는 그런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거기 무릎은 완전 굽힘. 취합니다. 예, 더블오 시리즈 좋아요. 거기에 발목 아까 보셨죠? 좌우는 뭐 그럭저럭입니다. 앞뒤가 끝내줘요. 네,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액션 포즈도 뭐 나름 이런 것도 나름 역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뭐 이렇게 포즈를 또 취해줄 수 있고, 예, 뭐 간단하게 또 가동률까지 확인을 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쁘다. 기체가 이쁘다 그러면 파일럿이 아닙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볼 텐데요. 특징 기믹으로는 이제 스텔스 필드를 펼치는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츠 교환을 해줘야겠죠. 지엔 실드에서, 지엔 실드는 여기 개방한 형태의 파츠를 끼워서, 예, 파츠 교환식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동식이었으면 아마 헐거웠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백팩을 펼쳐줘야 됩니다. 백팩이 뒤쪽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여기 윗부분을 누르면은 간단하게 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엔 입자를 방출하는 그런 포드까지 개방을 한 다음에 특유의 포즈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가동이 가능해요. 백팩이 위아래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하실 때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포즈를 취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포즈를 취해보면 박스 아트를 좀 따라해볼게요. 박스 아트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확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걸 좀 따라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엔 스텔스 필드 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과연 이쁜데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포즈 금방 취할 수 있죠. 정말 편하게 간단하게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특징 기믹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액션 포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포즈 보겠습니다. 액션 포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로네 시리즈의 이제 도킹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로네 쯔바이랑 아인스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쯔바이가 드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 밑에 핸드건 밑에다가 연결 코드를 여기다가 꼽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돼요. 깔끔하게 닫아주면은 코드만 쏙 빠집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어디다 꼽느냐, 이 스론의 아인스의 백팩에 보면 이렇게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를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우측에는 드라이에, 좌측에는 스바이에 코드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보이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뭐 어디야? 이거 어디 있는? 오! 세 개를 연결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불편하군요. 연결 끝! 헷, 연결했다.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없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싹 싹 쓱.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은 드라이가 넘어가네. 리드선이 약간 억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은 메가런처 완성! 오늘은 HG 건담 스로네 드라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스로네 시리즈 중에 가장 오래가는 기체이기도 했고요. 스토리상 파일럿의 캐릭터성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돋보이는 건담입니다. 시리즈로 모으기에도 안성맞춤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아인스와 드라이와 스바이 세 가지를 모으면 또 하나의 팀이 구성이 되는 거라서 하나 전시해 두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출상, 애니메이션의 연출상 사실 좀 악역처럼 나오긴 했어도 뭐 성우가 상당히 괜찮아서 좋아하는 팬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야. 네, 좋습니다. 예, 드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이 나갔나 봐. 성우 얘기하더니 목소리 이쁘더라고요. 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건담블리그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즐거운 프라생활 되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 봐요. 빠빠시!